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122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무례할 만한 진실이라도 박한서 작가의 에세이를 통째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경님. 반갑습니다. 또 다른 한 분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장소가 다른 곳에서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인데 다른 방인 거죠. 그래서 좀 불안하게 막 준비를 하느라고 아침이 조금 바빴습니다. 제가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은 손을 좀 풀고 차도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 밖이 굉장히 환한데요. 여기 이쪽 방에서는 밖이 굉장히 잘 보이는, 하지만 앞에 빌라가 가로막혀져 있어서 빌라만 보이는 그런 방입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한 7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이 집에. 근데 처음에는 이 앞에 저희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 벽돌로 지은 2층은 아니죠. 더 높았겠네요. 하여튼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이제 헐리고 그 교회가 교회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이쪽에 이제 빌라 단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교회가 조금 컸던 거기는 하죠. 아주 크진 않았지만 빌라를 그래도 몇 동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이었던 거였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보이는 건 괜찮았었거든요. 좀 조용한 교회였고, 벽돌로 되어 있었고, 물고기 무늬를 벽돌로 좀 새겼었고, 앞에 이제 창이 보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어서 되게 바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헐리고 나서 이렇게 앞에 창들이 너무 많은 그런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집이 그 작은 집 이야기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집 같기도 해서, 원래는 저 빌라 있던 그 건너편도 지금은 큰 도로인데 거기도 산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이곳을 알았을 때는. 근데 그산 중간을 깎더니 커다란 길을 낸 거죠. 와, 진짜 인간이 못할 게 없구나. 그리고 우리 집은 그대로 있는데 이쪽 아파트가 원래는 그렇게 숲속에 있는 듯한 산 바로 옆에 있는, 기찻길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서
처음에 이곳을 왔던 분들은 그렇게 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변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열악한 환경에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줄 명상은요, 가짜로 말하기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는 조금 다른 가짜로 말하기입니다. 가짜로 말하는 거. 여러분, 가짜로 말해 본적 있으시죠? 거짓과는 좀 다른 가짜. 예를 들어서, 별로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 않다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멋있지 않은 사람한테 오, 멋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나 이거 머리 좀 바꿔봤는데 어때? 오, 괜찮은데?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가짜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가짜로 말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나쁜 의도를 갖고 내가 작정을 하고 그것을 일부러 다르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하면 그런 거라고 할수 있으면 가짜라는 거는 가짜로 말하기는 그거보다는 좀 약하고 이게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좀 상대를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조금 편하고자 그래서 이제 가짜로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하면 물러날 대상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연인들끼리 흔히 일어나는 많은 그런 질문과 대답들이 가짜여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답정너라고 하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냥 그 답을 말하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짜로 말하기는 가짜로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제 이제 그 출근을 하면서 유튜브로 이렇게 듣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한 거예요. 요새 너무 많잖아요. 그런 성공 사례. 나는 뭘 해서 부업으로 얼마를 벌었다. 막,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도 따라하면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끔, 아주 가끔 썸네일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아, 이걸 보고도 1%도 따라하지 않을 걸? 뭐 이런 게 있죠. 너는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아마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이제 뉘앙스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제 행동을 할수 있게끔 어떤 유도하는 걸로 그렇게 쓰기도 해요.
거기에서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나왔던 그 게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여러분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런데 댓글에요, 가짜로라도 긍정의 말을 한번 달아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자하고 그 나온 게스트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랬죠. 아, 진짜. 야,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대한민국에 성공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아,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런 긍정의 댓글을 사실은 안 믿어도 한번 그냥 댓글만 그렇게 가짜로 달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전날 본그 해방일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해방일지라는 곳에서 그 우리가 추앙이란 말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추앙을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남자 주인공이 물어봤을 때 응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둘이 처음 데이트를 하면서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짜로 할 수도 있잖아. 가짜로 응원할 수도 있잖아.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짜로 할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런데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되던데, 나는 한번 아무 말이나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가 이제 이 여자를 빤히 보고 가짜로 얘기할 거리를 찾는 것 같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말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만약에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그 얼굴을 보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는 눈이 참 예쁘네. 이 말을 하는 순간, 내뱉는 순간, 이걸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혹여 가짜로, 아,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눈이 예쁘다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구나 해가지고 가짜로, 넌 눈이 참 예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는 순간 이미 그게 예쁘다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 상대가 넌 눈이 참 예쁘구나 말하는 순간, 그게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그 순간에 그걸 듣는 사람도 내뱉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 주인공이 말한 게 그거죠. 그래? 나는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되던데 라고 했던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작품을 봤을 때막 스케치북에 막 정말 뭔지 모를 어떤 추상화 같은 막 이상한 걸 그려왔어요. 엄마, 나 그림 그렸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어, 우와, 멋지다.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되는 처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그 아이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응원을 받은 거잖아요. 아, 이거는 사실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 정말? 와, 대단하다. 우리는 아이한테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크면서는 아이가 뭘 갖고 오면,
아이고, 이건 뭐야? 이걸, 그래?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아이가? 엄마, 이거는 내가 저게 그린 거. 아, 근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하면서 수정을 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가 두 가지죠. 그림을 안 그리거나, 그려도 안 갖고 오거나, 아니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리기 위해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지 않는 거. 근데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그 가짜로라도 응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거를 하는 순간, 그리고 받는 순간, 그거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너 눈이 참 예쁘구나 해서 뭐가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야, 너 정말 잘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나갈 거야.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일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내가 확신이 없어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사실은 그냥 할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그랬잖아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걸 들었을 때의 그 효과는 또 달라진다고. 그리고 그거를 진짜로 말해, 그 진심을 담아서 말했을 때, 이거를 가짜라고 믿어버리는 일이 발생되면 또 다르게 작용을 한다고. 그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글은, 가짜로 썼을 때, 내가 그거를 보는 순간, 좀 가짜라는 걸 알면 그것도 잊어버리게 되기도 해요. 근데 말은 이렇게 상대가 나한테 말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콕 박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귀에 콕 박힌다고 하는 게이 말의 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소리로 콕 박히게 들리는 말들은 쉽게 잊어버리게 되지 않고, 내가 또 필요했던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을 꼭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되던데,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거는 이제 응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되게 우리는 누군가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응원의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괜찮을 거야. 너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수 있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너는 그냥 예전처럼 살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일이 생기면서 너는 일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거야. 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힘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뭐줄수 있진 않지만 응원은 해줄게. 진심을 다해서 응원을 해줄게. 그런 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하이파이브 한번 쫙 하고, 누구야? 넌참 예쁘구나. 넌참 잘생겼구나. 그 기준도 다 다르잖아요. 너무 멋지구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응원할게.
파이팅. 이렇게 내가 나를 응원하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잘하고, 잘생기고, 못나고, 못하고, 이런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인정 못 받은 게 아니죠. 인정을 받지 못했던, 눈에 띄지도 않던 아티스트들이 외국에서는 정말 추앙받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바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도 있고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죠. 그런데 진심으로 응원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데 귀를 막죠. 요새 사람들은. 요새 애들은 귀를 막죠. 크게 말하면 귀마개를 꽂죠. 문을 닫고. 그래서 이제 안 통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그 얘기를 그냥 고스란히 부정적인 말들을 부모한테 들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조금만 크면 성인이 되면 이 집을 나갈 거고 그 전까지 나는 버틸 건데 귀를 막겠어. 이러면서 방문을 닫고 귀를 막고 얘기를 안 하다가 집을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부모를 잘안 만나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모를.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가짜로 말하기 얘기했는데 가짜도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 물론 아닌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한 건 어떤 응원, 그리고 물성으로. 이게 이제 없어질 거야. 뿅 하고 사라질 거야. 이런 류의 가짜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 내 뜻을 전하는 거, 마음을 전하는 거 같은 거는 말하는 순간 진짜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짜는 아니지만 누군가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도 훌륭하고요. 이 시간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내 하루에 몇십 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과 저.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결실이 맺어질 거예요. 분명히 시간의 차는 있겠지만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상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진심이고요.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내고 저 자신에게도 응원을 보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저는 다시 네, 이곳에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